자, 이제 저희가 사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케. 소곡주를 왜 사케라고? 이게 웃기려고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주예요, 근데 진짜? 이게 그 소곡주. 이게 한산 항아리 소곡주입니다. 소곡주. 이게 그 찹쌀, 맵쌀, 누룩, 효모, 효소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청주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거는 그냥 곡주? 약주예요, 약주. 소곡주, 소곡주. 아, 예. 제주로는 많이 씁니다. 아, 제사술로. 예. 아, 제사술로.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안진뱅이 술이라 그래서 예. 먹으면 못 끝나죠. 일어난다고. 끝나죠. 예. 야, 양 진짜 아이고. 많아요. 와. 진짜로 안 되시네, 다. 아, 형님 딴 법을 알아요, 또? 요거는 요 옆에. 옆으로, 예. 예, 다른 데가 아. 따로 있죠. 야, 오늘. 너무 안 마시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안 마셔, 진짜. 약간 느낌이 난, 있는데. 그런 난 먹는 술이라고는 저기, 저거밖에 없어요. 입술. 안주, 안주. 아니, 그, 저, 와인 이런 거 안 마셔? 와인이요? 목사님들도 아, 주님의 피? 어, 네. 와인 아니, 누가 주, 누가 주 먹지? 주님의 보혈이잖아. 내가 따본 적은 없어요. 네. 자. 취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한 번. 취해본 적이 없지. 나는 맛이다 하니까 잘. 아이고. 저 재경을 취하게 하려면 뭐, 한 주장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혼자 완샷 해야 돼, 이거. 네. 아이고, 형님. 약간 그거 같네요. 그 왜. 이게 색깔이. 레이싱 할 때. 스카치 예. 위스키 색깔이야. 아이고. 잔도 위스키 잔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아, 근데 우리 지난번에 회식할 때 보니까 술은 김수민 평론가가 잘 마시더만. 정말 잘 먹더라고요. 조용히. 예. 예, 아, 피하지도 않고. 응. 뚜껑 어디 갔어? 아, 그날 좀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자, 한잔 드셔보시죠. 자, 자,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곡주입니다. 한산 소곡주. 아, 굉장히. 아, 향 좋다. 아하. 어때요? 자, 한마디씩 하시죠. 아, 향 좋아요, 아주. 향 좋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냄새. 부드럽고. 네. 할아버지 방에서 나는 향이 쫙 올라오네요. 아, 누룩 그런... 때문에 그래. 예, 네. 맞아요. 요거 앞에 막 전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전 이렇게 놓고 전 놓고 딱 먹으면 너무 좋은 자린고비 약간 달면서 네. 달면서 아주 맛이 좋네요. 네. 근데 이게 18도에 요즘 소주보다도 약간 세거든요. 요즘 소주가 이제 16도, 17도 안에 여기 이제 18도짜리인데 아주 맛이 예, 달고 예. 괜찮습니다. 예. 아, 다행이네요. 저녁 때 이렇게 홀짝홀짝 집에서 한 잔씩 먹으면서 너무 좋죠. 뭐 부인하고 같이 한잔 하고 예. 이럴 때 아주 무드 잡는 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소곡주로 예. 와인이 아니라. 예, 와인 멋지 않은데요? 예, 아주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전통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저는 소곡주를 좀 먹어봤어요. 네, 이걸 빚으신 분한테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참고로 윤봉길 의사 사당에 박정희가 친필 휘호로 쓴 현판이 있습니다. 그걸 뽀개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네, 녹색당 당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걸 선물로 주시면서 먹으면 못 일어날 것이다. 안진병이 주십니다. 네. 이게 왜 안진병이 좋냐면 먹을 때는 부드럽거든. 네네. 목에서 안 걸리고 소주를 먹는 거야. 먹다 맞아. 보면 이제 들어가죠. 취하는 거죠. 예. 살짝 향만 맡아도 돼요. 어, 이게 맛있네. 오늘 지금 앞에 안진병이 술과 부모도 못 알아보는 술 두 개를. 아, 그래요? 어, 방송 큰일 났어, 이제. 네. 오늘 아주 이제 뒤로 갈수록 아주 치열해지는 논쟁을 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산소곡주. 이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면서 주유의 명인인 유성희 님이 직접 제조했습니다. 아, 명인이군요. 아, 그렇습니다. 산지에서 직송하는 한산 소곡주.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가장 유명한 술 중에 하나입니다. 한산 소곡주가. 문헌상으로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술로 알려져 있어요. 네. 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서 다수 언급된 겁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 그 한강에 한양에 네. 과거보러 가던 선비가 한산을 지나면서 목을 축이기 위해서 주막에 들러서 소곡주를 마셨는데 아. 선비는 한 잔 술에 목을 축이고 두 잔 술에 흥이 올라서 치를 읊더니 낮에는 잠을 자고 달이 뜨면 다시 소곡주를 기울이기를 반복하다가 아이고. 한양에 시험 보러 가는 것을 잊고 말았다. 아이고. 네. 그만큼 맛이 좋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설화입니다. 술만 있지 않았을 거야. 아, 그런가요? 아, 알겠습니다. 안주도 있었겠죠. 예. 네, 뭐 이렇게 넘어갑시다. 예. 예. 자, 한강 소곡주는 그만큼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알코올 향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혼자 맞습니다. 거의 안 느껴져요, 진짜로. 왜?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네,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잔 더 하시죠. 아유, 왜냐, 아주 그냥 깔끔하시네. 요거를 예. 이제 이걸 증류한 게 있어요, 또.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40분 넘으면 독한 술이 나오거든. 네. 형님도
한잔 하시죠. 네. 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네. 방송 싫은데요 오늘. 네? 그럼 먹어라. 한 시간만 하자. 술김으로 일하는 거예요. 네, 김평 형님 한번 더 드시고. 아 이 병을 진짜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아이고. 마시고 싶어요. 한 시간만 빨대 보자고 한 시간만 하고 회식하자.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네. 회식가서 라이브 하면 되잖아 라이브. 아, 네. 아 근데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 빨리 시작하라고.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머지 또 읽을게요. 네. 네. 소곡조에는 그냥 소곡조와 일명 불소주로 불리는 소곡 화주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여름철 소곡주가 시어질 경우 소곡주로 다시 소주를 만드는 게 소곡 화주입니다. 요즘에는 그 냉장 시설이 완비돼서 소곡주가 시어질 일 그런 게 없죠. 소곡주와 소곡 화주는 그래서 별도로 생산됩니다. 자 명절 제수용이나 가족 친지용으로 그러니까요. 16도의 부드럽고 달콤한 소곡주를 또 혼술 정말 가까운 벗들과 고주망태를 불사하는 자이라면 41도의 소곡 화주를 추천합니다. 자, 한산 소곡주 1800ml. 요거죠? 요게 바로 1800ml. 1800ml군요. 예, 요게 22,000원. 아, 1.8L. 예. 자, 소곡 화주는 375ml 21,000원. 네, 이만한 거죠. 네. 자, 명절용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자, 이제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조국 후보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핫 이슈였죠.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부터 전망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후보자 청문회까지 간다. 아니면 중도 사퇴한다. 지금 중도 사퇴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한다. 그 여당도 청와대도 배수진을 쳤는데 청문회를 일단 열어야 되는 거고 한국당은 지금 스탠스로 보면 청문회를 안 열겠다는 것 같아. 아 그래 보이죠? 안 열려고 예. 하는 것 같고 청문회를 아예 안 열겠다고요? 근데 9월 2일까지 안 열면은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 강행할 수 강행이니까 임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것 같아요 지금 태도로 아, 봤을 때 여론이 안 좋아지게. 그리고 청문회 나오면 대답할 시간이 생기죠. 한국당이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아, 보면은 이게 막상 지금 막 이런저런 공세나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이제 뭐 좀 불필요한 것도 빼고 근거 없는 것도 빼고 딱 알맹이만 남겨가지고 청문회에서 이제 치열하게 치고 박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을걸? 어디선가? 아마 참교육을 받을 것이다 조국한테. 그것도 염려스럽고 괜히 이제 그 청문회라는 판을 깔았다가 아마 민주당이 청문회 판 깔면은 황교안, 김학의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청문회 취지에 벗어나는 얘기들 막 끌어다가 청문회 이제 난장판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얘기도 하고. 어? 그것도 싫고.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지금이 제일 꼬놀이 펴줬다 생각하고 청문회를 안 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정부나 여당이나 조국 후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청문회까지 가야지 지금 뭐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 청문회를 구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일단은 하는 얘기고 예. 정식으로 청문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하고 그것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어기장을 놨을 경우에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겠지만 이게 나라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입법부가 청문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보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초등학생 아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난 얘기는 안 듣고 이제 그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건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국민청문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전 청문회 나와서 조국 후보가 소상하게 해명하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사과할 부분들을 정확히 찾아서 좀 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리는 없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봤을 때 어? 해명이 될 것 같으면 말 끊고 뭐 당치고 야단하는 거 여당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라면은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을까? 아, 여당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고. 지난번에 운영이 할 때도 임종석 저기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 나가서 하면 어쨌든 다 자기 할 말들은 해요. 그런 그러니까, 거 정도 못할 사람도 아니라고. 이게 청문회라는 게 그래요. 나는 해보기도 했고 국회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한교안도 하셨어요? 예, 일방이 일방을 제압하는 청문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얘기하는 거야 서로 간에.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나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론이. 네. 그래서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악화되고 있는 건 맞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국 후보 포함해서 정부 여당 다 고민이 깊을 텐데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이 좋아질 거다. 그건 속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안 좋아질 수도 있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심지어. 네. 그러나 어쨌든 안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부나 여당이나 조국 후보
본인은. 그리고 최대한 사전에는 말을 아끼고 네. 일종의 전략이지. 왜냐하면 네. 말을 하면 그 말에서 또 꼬투리를 잡히거든. 또 꼬투리를 잡히고.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껴서 청문회에서 하겠다 하는데 지금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은 법무부 청문준비단에서 계속 해명자료가 나와요. 네. 뭐 5줄짜리, 10줄짜리. 매일매일 나오죠. 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공세에 대해서 답변이나 혹은 뭐 근거 없는 거에 대해서 반박이나 이렇게 하는 건데 조국 후보자가 본인 육성으로 본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이외에도 지금 이른바 이제 국민 감정이나 국민 정서를 건드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고 어떻게 여론을 설득하냐가 관건일 텐데 속도날 수 없어요. 이거는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이 좋아질 거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청문회를 만약에 안 한다면은? 안 한다면? 안 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임명을 강행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당은 어쩌면 임명 강행해 주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여론조사 하고 있죠 지금? 한 번 나왔지. 그건 이제 월요일 것까지만 반영해서 나온 결과라 지금의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이제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똑같은 경우를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조선일보랑 SBS랑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해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반론을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못할 것 같은 건 물어보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 건 안 물어보고 기사를 막 내고 섰거든요. 네. 뭐 저 유차 말씀드렸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도박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동생 인터뷰한 다음에 우리한테 동생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기사를 냈어요. 왜냐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걸 아니까. 지금 초반에 나왔던 의혹들도 그 청문회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도 손혜원 의원이 열흘 가까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목포에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청문회 아닙니까? 사회를 보신 분이 김성애 소장이시고 저희가 그 완전히 공개해서 오여있는 기자들에게 사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지목해서 다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고 특히 조선일보와 SBS는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질문을 하실 기회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박영석 의원님 말씀대로예요. 이게 밖에서 막 이렇게 때리는데 막상 면전에 서면 딱히 물어볼 게 없어. 다 대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확 여론이 좋아진 게 아니라 공격이 죽었지. 아 이게 쓸데없어 뭐 별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공격이 죽었고 그때 저희가 2주 동안 만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졌었거든요. 네, 조국 교수는 지금 일주일 동안 만 건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세는 엄청나게 쏟아져요. 예. 어제 모 방송국에서는 결국 조수석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수석. 문전석 조수석의 그 조수석. 거기 어디였던 MBC였나? 예. 네. 예, MBC에서 이제 조수석으로 뭐 갈아타려다가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걸 집어넣었고 그 실제로 실시간 검색 그 뉴스 순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어요. 아. 조수석이 그 조수석인 줄 나도 잠깐 헷갈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애미 의도를 갖고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닌데 이제 그럴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많이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고 좀 봅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겁이 나는 거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이 문의 사람으로서 다음 대선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못 나오게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러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근데 정작 본인 건 뭐가 안 나와요. 아 본인 건 없죠 지금. 예.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가 군대 문제랑 사실 이 대인 문제. 왜냐면 이건 평등이랑 관련된 단어랑 약간 엮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은 약간은 좀 저는 아 저렇게 발표를 하지 좀 아쉽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법의 위법이 아니다. 법에 권리적 저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국민 감정에 의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아니 근데 이제 들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법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위법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네. 근데 위법성으로도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정의 부분을 접근을 해야 이게 논리적인 거거든요.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안 했어요. 그렇게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위법이 아니다라고만. 그러니까 좀 더 그 말씀 좀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 근데 이제 언론이 시비 건 건 위법성 의혹 자꾸 제기하니까 위법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국민들 감정 닥치시고 우리 문제 없어 위법사항 없어 범법 없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이제 관련돼서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페이스북 SNS를 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가장 좀 답답하고 화나는 글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아들 수학 능력 그 시험 보는 날 학교에 데려다 준 것밖에 못 해준 부모라서 정말 너무 속상하다. 남의 부모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제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비판의 마음을 담았겠죠. 저는 근데 그거 보는데 피가 진짜 거꾸로 솟았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대학을 가는데 왜 그걸 신경을 안 씁니까? 입시 설명을 쫓아다니고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부간에 상의하고 아이하고도 상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죠. 그거 안 하고 그 시간 죄 나가갖고 조국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난 세상에 저런 전형은 처음 본다라고 말하지만 그 현재 조국 수석의 딸이 거친 전형이 고대에서 뽑는 숫자로는요 그 수시에선 두 번째로 많은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적은 숫자로 뽑는 게 아니고 시험을 안 보고 수시로 들어간 사람 다 시험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불법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게 이 그들만의 네트워크,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꿈도 못 꿀 방법으로 대학,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의전원까지 간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건데 저는 뭐 이제 자꾸 386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87년 대투쟁 거치면서 민주대 반민주로 구도를 나눠서 30년 동안 어쨌거나 이 사회를 지탱해서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 지금 리더가 됐는데 이 30년 동안 싸우면서 공고하던 이 386의 네트워크가 민주화운동에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도 국회의원도 뭐 그다음에 방송사 간부도 다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대학 교수까지 되니까 우리가 무슨 대학 교수 찾아가서 뭐 뇌물을 5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학원 그리고 그 강남 출신, 외고 출신을 많이 뽑으려는 대학의 욕망이 다 어우러져서 자기들 안에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아 우리 뭐 이번에 우리 학부모님 중에 교수가 열 분 계신데 논문 쓸 사람들 모집합니다 이런 걸 하고 그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국 교수 뭐게 그건 이제 부인이 주로 했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불법성이 없었고 아무런 부자연스러운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저는 거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조국 교수가 후보에서 사퇴하면 이 입시 제도 이 비리 이 네트워크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분노하는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야, 너 조국 알고 봤더니 이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이렇게 욕하, 그러니까 펀드 문제를 갖고 그렇게 욕하는 건 전 논외로 하고 이 자식 문제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386 세대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얘기하는 거. 그들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좋은 대학을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정말 세습제 사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싱커의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저출산이었는데 여기서 애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비정규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 자식도 이 꼴로 사는 꼴을 나는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애를 못 낳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습제 사회로 공고하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격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있는 386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밖에서 20, 30대가 바라보고 그 20, 30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20, 30대에 속하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실 제가 페이스북만 봐도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게 20, 30대 패친이랑 50대 이상 패친이 너무 달라요, 의견이. 근데 50대 패친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은 아 불을 지르세요 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대응이 너무 잘못된 게 사모펀드는 시장경제에 뭐 이롭다. 우리 형도 이혼했는데 어쩌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회는 특혜가 아니라 보편적 기회다. 이해찬 대표가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찬 대표면은 저 인간도 입을 꼬매버리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불 지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진짜 조국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 본인들이 돋보이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예, 근데 저도 그 저 생각입니다. 세대에 좀 갭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국민 정서에는 감정에 못 미쳤다. 이 표현도 국민들을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이라는 얘기냐? 내가 비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깝깝했어요. 저는 그 사실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예전에 한번 우리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완전히 의욕으로만 돌다가 한 방에 뒤집힌 게 딱 하나예요. 정유라 이대예요. 그게 교육 문제의 시초란 말입니다. 뭐 시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이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본진까지 정유라하고 교육과는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이 대학을 들어가지 못한 이 현실 그것만 한번 보자면 비슷하게 해석이 되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위법성의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유라 불법이야. 불법과 불법이 아닌 것. 이 차이는 구분지어서 접근을 해야지. 네, 지금 이제 불법성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서 거의 관심을 떼고 있어요. 그 따님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네. 부정입시가 아닙니다. 부정입시가 아니다. 네, 제가 봐도 예. 부정입시가 아닌데 네. 설명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예, 제가 변호를 해도 설명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안 해본 건데 예,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게이트 때도 면밀한 논증 전에 약간 추측이나 이런 걸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라서 대중심리가 좀 그렇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호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변호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불을 지르는 발언을 하면 문제는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뭐 거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소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의 도덕 이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나경원이 조국 욕하는 거에 대해서 가소롭다 이런 생각이 뭐 가족 들죠. 전체가 적폐 집단이다. 아. 아니 그런 얘기를 자기 나경원 누님이 하시면 안 되지. 첫 번째로는 그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 이제 개혁 과제를 앞두고 있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여기 조국이 꼭 필요하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도 맞아요.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까 이제 김성애 보좌관이 386 세대 전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도 있죠. 그 세대의 위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이제 기성세대가 됐잖아. 386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제는 이 산업화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기득권이 만들었던 예.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고 싸웠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가치와는 다른 모습.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고는 진보적인데 누리는 거는 특권층 기득권 세력하고 똑같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덕주의 담론을 주도한 사람이 조국 후보자입니다. 맞아요. 트위터에 그동안에 썼던 글 보세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니라 개천에 있는 개구리도 올챙이도 다 행복한 세상이 깨끗한 개천을 만들자 했죠.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문제를 다 떠나서 딸 문제와 관련해서 나도 이 말에 동의해. 그게 입시 부정으로 연결됐을 거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개연성도 없고 그리고 내가 입시 전문가 여러분도 다 아는 입시 전문가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게 세계 인재 전형이라는 게 일종의 입학사정관 제도래요. 지금의 학종제도의 그렇죠. 전신. 전신이고 거기에 이제 자소서, 생기부, 생활기록부에 다 그런 거 쓴다는 거야. 내가 뭐 어떤 인턴 했고 뭐 어떤 인턴 했고 다 쓴다. 다 썼을 거다. 그러나 그게 과연 그 학생의 고대 입학에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거 왜냐면 주관적인 그거는 평가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렇죠. 거거든. 왜냐면 뭐 점수를 갖다 매기는 게 아니고. 때문에 이걸 입시 부정으로 연결시키는 건 뭐 그런 뭐 추론을 할 수는 있겠지. 주장을 할 수는 있고. 근거는 없다. 그런데 2주 인턴 단국대에서 하고 영어로 쓴 의학 논문의 제일 저자로 올렸다. 이건 납득이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게다가 당시의 스테이터스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박사라고 썼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그게 조국 책임이냐. 물론 조국 후보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몰랐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책임일 수 있겠지. 하지만 몰랐을 수 있고 뭐 부인이 했거나 뭐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사회 지금까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럼 100% 자기 문제로만 낙마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사청문은 아니었지만 김의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돈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막차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투자 좀 한 건데 그 양반 평생 어렵게 살았고 대변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사청문회는 아니었지만 재산 공개로 인해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의해서 그리고 MB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낭만
그 공직 후보자들은 그럼 전부 다 불법이어서 물러났냐? 아니에요. 불법 아니고 자기 문제 아닌 걸로도 결과적으로 열애나 밀려서 문제가 물러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이걸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것만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방어가 안 된다. 네. 저도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대응하다가 진짜 그것만으로 국민들 설득이 안 되고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국 그 후보자가 올린 해명글은 조금 톤이 달랐어요. 어쨌든 뭐 아버지로서 세심하지 못했던 거, 또 이사회로부터 받은 게 많은 가족인데 조금 더 이제 철저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쓴소리 듣고 반성하고 청문회 나가서 할 얘기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 정의당은 청문회까지 가자는 거예요. 청문회 빨리 열자는 거예요. 청문회로 가는 게 맞죠. 열고 본인 얘기 다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별도로 정의당에서 조국 후보자에게 그 소명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제 이름으로 보내, 심 대표 이름으로 보내고 제가 작성해서 보냈어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까지 다. 뭘 물어보셨어요? 세 가지죠. 하나는 이 딸과 관련된 거 문제. 두 번째는 웅동학원 소송과 아버지 재산 처리 문제. 세 번째는 부인과 동생의 전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사모펀드 얘긴? 사모펀드는 뭐 비교적 밝혀진 게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적인 질문을 안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하는지. 저도 입시 전문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분도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위법 같은 건 전혀 없다. 이건 법에 걸릴 게 없어. 왜 근데 형 이게 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야, 포트폴리오를 누가 짰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죽이게 짰다.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학 입시에 관한 누군가의 정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아.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특권층이 할 수 있는 거라고 대중들은 믿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조국의 딸이 아니었으면 과연 그 단대에서 2주 만에 하고 제일 저자로 올랐겠느냐. 부산대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았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서민 교수 그분도 단국대 의대입니다. 예예. 단국대 의대예요. 그것도 저기 그 뭐 일 저자로 올린 그 교수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서민 교수. 그 조국 후보자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이고 뭐 하여간 난 친일파다. 뭐 하여튼 이른바 그냥 막 참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서민 교수는 얘기할 것도 없는 문재인 지지자랑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생각 없으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건 사이코예요.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정상 아니라고 봅니다. 오케이. 근데 그 양반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니 비일비재해요. 예, 그래서 사실이고 그 위법성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 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자꾸 위법성 걸려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비일비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 사회는 더 많아요. 10대 90이거나 1대 99입니다. 그 많은 박탈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향해 있는 거예요. 향해 있는 거고 장학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거 나는 거의 교수 재량으로 주는 장학금이더만 교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누굴 주든 간에 거기 아무 조건이 없어. 학점 조건도 없고 무슨 뭐 집안 경제 형편 조건도 없어요. 교수 마음인데 그러나 독특한 거는 그전까지 2015년까지는 7명인가를 선정해서 번갈아가면서 단 한 명도 두 번 이상 안 줬는 한 번 이상 안 줬는데 6학기 연속 그 조 후보자 딸에게만 게다가 56억의 재산을 가진 부모를 둔 이 학생에게 그 장학금을 준다는 건 그게 누군가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절박한 기회였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심한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법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하면은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사람들은 지금 위법이 아니냐 위법이라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 교수의 딸을 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청문회에 나오면 조국 후보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이 시스템, 그러니까 물론 그때 입학사정관제는 너무나도 욕망을 드러낸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많이 고쳐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썼던 것처럼 쓰지 못하게 제도가 많이 보완이 됐죠. 이 사건은 10년 전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서상 다른 것도 있지만 여하튼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던 그러니까 조국 한 건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의 그런 부정들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것이 본인의 책임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같이 학력고사나 수능을 거친 세대들은 옛날로 돌아가자 그냥 1등부터 100등까지 딱 시험만 봐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아, 그건 안. 그렇게 하면 네, 또 옛날로 돌아가는 강남 8학분의 몇 개 학교가 대체해서 다 먹어버리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답이 아니고요. 여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산업화 세대와 386 세대가 이제 민주화 반민주주의에서 막 충돌을 해서 왔는데 이제 386 세대가 50대가 돼서 기성 세대가 되고 나니까 양쪽이다 상속이란 문제가 걸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80 먹은 산업화 세대와 50을 먹은 이 민주화 세대가 둘 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이제부터 상속을 걱정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속에서 최고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철승 교수가 불평등 세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핵심인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있는 회사로 집어넣기 위해서 무조건 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보내서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이 구조가 점점 더 공고화되는 거죠. 이 가장 이런 사람이 전체에서 7%고 50%를 깔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노조가 없는 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고화된 상층이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노동 문제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안에서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 자식을 자꾸 땡겨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이 구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냥 생각한 것처럼 해서 애들 그냥 좋은 학원 보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돌려서 좋은 대학 보내서 나같이 좋은 회사 들어가서 너희들 먹고 살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세습의 사회가 오기 전에 이 문제를 결단낼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 아 제가 아침마다 신문을 보잖아요. 이건 진짜 한 사람 너 왜 안 죽냐? 어? 야 오늘도 살았어? 죽어줘야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아 이런 어느 한 신문 시각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건 손혜원 의원도 똑같이 당해서 제가 잘 알죠. 그리고 별 근거도 없고 이제 뭐 아무거나 막 집어갖고 막 던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가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오늘 보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의전원 얘기를 하면서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달 수준미달 재형 기회조도 유급이라는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썼는데 처음에 교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그러니까 관계자는 교수가 아니죠. 의전원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나 붙잡고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 뽑았겠죠. 조 씨처럼 공부 못하는 의대생은 처음 봤다. 애초에 의대가 적성에 안 맞는다고 했다. 이걸 일면 기사에 싣는 신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있는 대로 모멸감을 줘서 흔들자는 거고 이게 그리고 점점 더 옛날에 있던 룰이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최소한 가족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김진태 의원이 이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기자회견장에 가갖고 그 이 손주까지 이름을 다 까고 그 자리에서 이 딸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명칭을 다 깝니다. 이건 뭡니까? 이름하고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라고 네티즌들에게 광고하고 기자들에게 광고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주 비열한 수법이라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청문회 나오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랑 주소 다 까고 시작하는 이게 한번 나갈 수는 있어도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지금이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진실규명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남의 사생활을 폐하해치고 다니는 것이 일상화가 된 건지 저는 이건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뭐 결국 제 잘못이긴 하지만은 뭐 제 뭐 여러 가지로 저 모자람 뭐 부족함이긴 한데 제 총선 때도 언론으로부터 패대기를 당했는데 2012년? 네, 2012년. 아 그때 뭐 제가 얻어맞는 건 그건 뭐 일도 아니에요. 괜찮아. 뭐 그거 하고 나왔어. 가족 얘기가 또 나왔어. 아니 씨발 가족을 건드리는데 그때 미치겠더라고요. 눈 돌죠 진짜. 그때. 또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을 자꾸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이 못 견뎌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요. 예. 가족 부분은 근데 2014년에 김진태가 한 말이 있어요. CBS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가족을 왜 건드리냐. 사생활이나 도덕성 문제는 블라인드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비밀리에 따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가 실제로 CBS 나가서. 아니 한번 김진태의 내로남불이 뭐 어제 일도 어제 오늘 근데 너무 아니고. 이 패단이 크잖아요. 아니 그래서 네. 어쨌든 청문회를 빨리 여는 게 중요하고요. 네. 빨리 열어가지고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며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의 법적 절차적 규명의 장이
청문회예요. 근데 한국당이 국회법이 정한 15일도 안 지키고 안 하겠다라는 건 사실 억지고. 그러면 이제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설득력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정의당은요, 의원님. 정의당은 지금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등이 제기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아,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것들도 많고 말이 안 되는 방식도 하나 걸려라 하고 던지는 거예요. 왜 그 남의 묘지에 가가지고 묘비를 찍어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 네. 그리고 언론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오늘 제일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NGO에서 UN 인권 그 뭐 인턴 이거 모집을 했는데 지원해서 됐다. 그건 자격이 없어요. NGO에서 하는 거는 그건 뭐 조국 딸이어서가 아니고 누구나 어학 저 영어가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 그 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특혜도 아니야 그게 별로. 그리고 자기가 참가비 다 내고 간 거예요. NGO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경향신문이 썼더라고 단독이랍시고. 근데 경향신문이. 그런 보도는 좀 과하고. 일면에. 그게 무슨 뭐 대학 입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NGO의 인턴십 프로그램이고 본인 다 돈 내고 가는 거야 그게. 물론 이제 스펙은 될 수 있겠지. 스펙은 어디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는 거. 고등학생 참가자였기 때문에 좀 이색적인 참가자였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런 것까지 무슨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식의 보도 관행은 잘못된 거고 또 이제 익명의 누구 관계자 인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하는 그런 보도 관행. 우리가 뭐 어제 오늘 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문제 있는 거 맞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상황에서 청문회 열어서 조국 후보자도 나와가지고 본인 얘기 다 하고 그다음에 아니 한국당 의원 저에서도 지금까지 제기했던 의혹들 종합해서 질의하고 공방이 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시비비가 가릴 건 가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질 거예요. 이게 O냐 X냐라는 게. 그러고 나서 그 여론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가려지겠죠.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민주당이 이제 저는 뭐 솔직히 뭐 진짜 진심으로 걱정이 돼요 이제는. 왜냐면 20대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20대들이 왜 화를 내는지 그 점만 잘 좀 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잘 좀 유하게 넘어간다면 난 민주당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모르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다가도 너무 큰 상징성을 부여했어요. 이 정부가 그런 면도 있지만 언론이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마치 조국 후보자의 진퇴에 정부 여당에 뭐가 달려있는 것처럼 돼버렸어. 그래서 어제 뭐 비공개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가 마지막에 배수진 쳤다 그러더라고. 뭐라고? 절대 다른 목소리 나가면 안 된다.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 저번에 공천, 공천까지 앞두고 있는 대표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점에 대해서 속을 많이 우려하겠지. 특히 젊은 층에 총선 앞두고서 뭐 이런 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네. 그럼 저는 남아있는 변수는 사실 사모펀드. 하고 웅동학원. 사실 이건 뭐 입시는 부정은 아닌데 이게 설명이 좀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예,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에 또 느끼는 건 사실 조국 후보자 말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 논문 문제도 사실은 입시 문제보다는 연구윤리 문제, 연구진실성 문제가 더 커요. 그 따님이 제일 저자라는 그 논문은 사실 별것도 아닌 논문. 이라고 해요. 예, 그 뭐 어디 등재됐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난리도 안 났겠죠. 뭐 그냥 허술하게 심사해서 실은 거고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쪽팔려서 교수나 그 연구자들이 자기가 제일 저자가 되는 걸 피했을 거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런 논문이 버젓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이런 문제도 2천만 원 지원도 받았잖아.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평론가로서 또 느끼는 게 오늘도 제가 방송하는데 이제 진행자가 방송 딱 들어가기 전에 패널 4명입니다. 2명은 논문 문제 그리고 저를 포함한 2명한테는 사모펀드를 설명해 달라길래 저랑 그분이랑 잠깐만요.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문과 독재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사회가. 맞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문제를 빨리 설명이 안 되고 지금 뭐 설왕설래도 많고 사실 조국 후보 지지자 하고. 중에서도 실수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런 부분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담론이 아직 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느꼈어요. 사모펀드도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불법성이 있는가는 뭐 판단해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법성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의가 있는데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러나 제가 공직 후보자들 19대 국회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에도, 국회의원들도 기재위나 정무위 가려면 가진 주식 다 처분해야 돼요.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돼. 백지신탁하면 백지신탁위원회에 맡겨서 네. 그 공직 수행 기간 동안에는 이로 인한 거래를 안 하고 금전적 이득을 안 보는 겁니다. 네. 주식을 묶어놓는 거예요. 네. 묶어놓거나 아니면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예금하거나 예금으로 두거나. 백지신탁으로 두면 누구든지 와서 사갈 수도 있죠. 예. 예금으로 두거나. 이거예요 보통은. 보통의 유형은. 근데 그 주식을 다 처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직접 투자는 안 되니까. 처분을 해서 그냥 증권사가 파는 그런 적립식 펀드라든지 이런 공모 펀드 말고 사모 펀드를 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쨌든 국회에 와서 그 경험해 본 공직 후보자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처음 봤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의 논란의 대목이고, 사모 펀드가 뭐냐면 일종의 개예요, 개. 그건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우리끼리 돈 되는 데다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데다가 투자하자라고 해서 제한된 투자 목표를 설정해놓고 제한된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100억 목표 펀드에 75억 약정하고 실제 15억 5천만 원 낸 거잖아요. 네. 현재 13억 운영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이게 맞춤형 펀드 비슷하게 간 거예요. 조금.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뭐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네. 불법은 네. 아니라고. 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야. 내 공직 후보자 중에 한 명도 못 봤어. 주식 팔고서 그걸 사모 펀드에 넣는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가치나 이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뭐 그 조카라는 분, 오천 조카라는 분, 사실 저는 그분의 조언을 듣고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그 무슨 블루링크인지 뭐 그 PE, 프라이빗 에쿼티 그 운영사의 대표는 생명보험사 출신이고 그 업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내가 보기엔 그 오천 조카라는 분이 이 조언을 하거나 코멘트를 해서 뭐 그건 일부 인정했잖아요.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런 투자 행위가 나는 약간 법의 뭐랄까 불비? 법의 공백인 것 같아. 왜냐하면 공직자들에게 주식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못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간판이 하는 거거든. 사모펀드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투자라고 하지만 3개월마다 리포트 받아요. 어디에 있는 투자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나쁘게 먹으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이거는 법의 공백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난 이후에 이거 공직자 윤리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럼 사실 부동산도 지역구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충돌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송원석 의원도 자기 동네 역 앞에다가 빌딩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빌딩에다가 KTX 막 김창 갖다 꽂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 안 했던 거면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사모펀드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뭐 신호등인가 뭔가를 만든 업체에 투자가 됐는데, 조국 교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를 했고 야 그거 신호등 좀 봐줘라고 얘기를 한 게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를 삼아야지. 이놈의 청문회 요번 특별은 특히 그런데 뭔 아주 라면 세트예요. 별의별 라면이 다 나와갖고 하는 중이라 저는 뭐 라면, 예, 이런 뭐 식으로 라면. 몰아가는 것은 좀 맞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가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는 건 맞는데, 그러면 전 사실 더 먼저 손대야 되는 건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아니, 물론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부동산 보유현황 이런 거 기획기사들이 좀 나오잖아요. 엄청나더만 보니까. 근데 지금 사실 나오는 거는 농부인 척하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동네 260건의 부동산을 가지고 가는 길마다 도로 까는 그런 의원들도 있어요.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입니까? 아, 뭐 그런 얘기 너무 위험해서 못 하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한겨레에서 연재를 했어. 자유한국당이 아닌 건 아니죠. 아니 그게 근데 여러 당에 걸쳐져 있었어요. 아니, 여러 당에 여섯 번 봐야 돼. 아닌 게 아닐 수 있는 있었어. 그런 아닌 상황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더 촘촘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나마 세상 쓰레기 같아도 국회의원들이 개중에는 더 도덕적이고 장관 청문회 부분 보면 아시지만 그나마 좀 그런데 투자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또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그래서 정치권 진짜 완전 쓰레기만 모이는 데가 아니라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 중에 주식 없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심지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 때문에 요 대목에서 딱 하나만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저 옹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남성 의원의 군복무율이 92%입니다. 아 그래요? 어 그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40대 50대 또래 군복무율이 한 80%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때 무슨 뭐 면제고 이런 게 많아갖고. 아.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의 다 군대를 갔다. 병역 때문에 한번 그 뭐 대선을 여러 번 패배하고 그래서 네. 아마 공천 그 공천 기준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장. 네. 근데 이제 그건 거꾸로 한 무슨 얘기냐면 장관까지 갈 놈들은 20살 때부터 딴짓을 해갖고 군대를 뺀 놈들이 많고 그냥 국회의원까지 가는 사람 정도는 다 군대를 갔다 오더라고. 그 중에서 청문회 올라간 사람들은 유독 군면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지금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과정에서 그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봤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직자 윤리도 그 중에 하나고 아까 얘기했던 연구 윤리 문제도 네. 그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이 뭐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토론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기준이 마련된다 이러면 뭐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아까 이제 뭐 부동산 얘기했지만은 실제 일단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자기가 지역구 예산 따와가지고 길 깔고 뭐 하고 했는데 그 인근에 자기 땅 갖고 있고 했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그게 안 불릴 줄 알고 하나 그거를. 이게 저 어디선가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네. 새로운 공직윤리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은 그렇게 권력을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 최고봉이 동네 시장들이에요. 그렇지. 자치단체장들은 장난 아니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국 낙마해야 합니까? 의원님. 저희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유보했다. 네. 본인의 소명을 보고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 정의당 판단 정의당의 네. 입장이고 뭐 정의당 데스노트 때문에 요즘 너무 많이 시달리는데 네. 계속 같은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소명서 보냈고 네. 법무부에서 뭐 오겠답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언제나 오겠다니까 만나보고 자료 갖고 온 거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당내 입장이 정해지면 개인적으로 이거는 못 내는 겁니까? 아니 개인적 각자의 판단들은 다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네. 이제 당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으니까.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이 아닌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렵다? 네. 아 어렵다고 보시죠. 여론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낙마돼야 된다. 낙마돼야 된다기라기보다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예측을 해보면 만약에 낙마한다면은 청문회 안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내려오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이제 뭐 사모펀드랑 웅동학원 문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더 깊이 보고 있는데 좀 약간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뭐 지금 사실 후보자 측도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복잡한 사항을 스스로라고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뭐부터 얘기를 꺼내가지고 해명을 하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게 있으니까 네.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우려되는 건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장관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터지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을까. 에이, 네. 대한민국의 탐농구조에서는 넘어가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내 절대 의견이 넘어가지 아니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일이 더 커집니다. 네, 왜냐면 사모펀드가. 조국이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 이 안건 자체가. 예. 네. 왜냐하면 사모펀드하고 운동학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일가의 재산 관리와 이런 것이 엇물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사실이? 아니 지금 사모펀드 펀드 자체 이상해요. 이 펀드가 이상하지. 네. 이상한 게 이제 처음에 지지자들이 실드 쳤던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보다 적은 금액을 아 많은 금액을 약정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위법도 아니고. 근데 실약정 실로 실제로 맡긴 돈과 약정액의 이 차이는 예, 이런 펀드를 어지럽히는 행위거든요. 이 펀드의 정관이라든가 규칙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페널티를 물리는 부분 이게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하고는 이제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 후보자 본인이 또 이사였기 때문에 이 채권 소송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김성애 보좌관님. 아, 소장님. 예, 전 뭐 청문회까지 가서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서 예.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실은 뭐 이 네트워크에 안에서 살아가고 많은 혜택을 받던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깨지는 계기가 전 됐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청문회, 조국 후보자는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은 하되 하지만 이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안 바뀔 것 같지만 그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인권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빠따로 치면 맞고 따기 때리면 맞고 하고도 아무 말 못 하고 지냈는데 네. 그 단 10년 만에 삽시간에 구토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카르텔들, 네트워크들 이런 짬짜미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네트워크를 해먹는 방식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일들을 계기로 그런 것들이 일소되는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을 조국 후보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꼭 보여줘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뭐 국민 정서법을 건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함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시적으로 조국 수석의 네. 진퇴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층 간 사다리가 너무 부실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따른 분노 아니겠어요? 사실 이 분노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과정의 공정성, 기회의 균등성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그 상징적으로라도 이 분명한 의지가 보여졌어야 되는 건데 많이 지연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결국 조국 그 후보자의 이런 논란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분노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요. 이게 결국에는 해법은 최고의 해법은 조국 수석이 조국 후보가 만약에 그만둔다 중도에 사퇴한다 그런다고 뭐 이 땅의 계급의 모순이 사라집니까? 천만의 말씀. 그리고 또 지금 조국이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구 언론들 이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이놈들이 바로 계층간 사다리를 끊어먹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라고. 이런 놈들이 그러면은 조국 수석이 만약에 뭐 사퇴한다 혹은 낙마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계층 간에 이런 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자. 그러겠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끝날 리가 없지. 조국 수석을 또 조국 그 장관 후보자를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흘러가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목적은 그거겠죠. 그지 네. 지금 얘네들이 뭐 딴 걸로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 조국 후보자를 날리는 것이 정권의 명운과 연관돼 있다는 점은 저는 좀 분명히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사람을 보자. 철학을 많이 다져왔고, 근데 네. 그 이 양반을 갑자기 낙마시킨다. 그 검찰 개혁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논리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봅니까? 예. 그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적임자는 한 명이라는 건데.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검찰 개혁에 대한 아젠다를 만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관여했고 그림을 그렸고 또한 이 현실 속에서의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사람은 조국 수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정책 자문위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을 해야 되는 장관. 아니 이게 그림은 이쪽에서 그려야지.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좀 오해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그 지금 이제 크게 보면 그 공수처 하고 또 뭡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예. 이게 지금 입법 단계가 있어요. 국회를 설득해서 입법하는 게 관건이에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지금 정책을 짜는 단계가 아니고 그 다 이미 지난 거고 20년 동안 얘기했던 걸 집대성해서 네. 안을 만든 거고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 태도로 봤을 때 그러면 그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야만 자유한국당을 다 무찌르고 입법할 수 있느냐? 그것도 그런 건 아니죠. 예. 그것도 아니기 예. 때문에 물론 가장 적임일 수 있어요. 그런 그 점에 대해서 난 이견이 없고 근데 그 사람 아니면 검찰개혁은 끝이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끝이라는 표현은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유보될 것이다. 저는 이제 이런 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처음 우리 정부에 낙마했던 인사 안경환 장관 후보였잖아요. 그분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이 개혁 이 사법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아들 문제로 아마 그때 낙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조국이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 개혁 문제에만 들어오면 본인들의 불비함이 있었습니다. 있지만 어쨌거나 총공세가 이어졌고 낙마로 가는 구조라는 것이 저는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조국 후보가 잘 버텨서 잘 버티고 국민들 잘 설득해서 이 난관을 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유한국당 설득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내년 6월이면 의원님이 이제 국회 들어가셔서 그래서 아니, 다시 자유한국당을 확 쪽으로 때려서 그래서 저희가 의석의 다수를 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끌어안고 그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타임 스케줄이지 지금 해갖고 올 연말에 법안 저는 뭐 같은 얘기예요. 합니다. 20대 국회 쉽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한 거고 21대 꼭 해주시고 다음 국회가 다시 구성이 돼야 원내교섭단체 구성해서 다음 국회가 다시 구성이 돼야 그때 가서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여지가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저는 이 사안과 관련돼서 그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무관심, 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더 커질까봐 굉장히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좀 굉장히 염려스럽고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생각이 커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런 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은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심지어는 더 거꾸로 저쪽에 한국당이 추천한 인물이 이런 경우라면 나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물론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뭐 그 자로젠 듯한 중립 네. 당신이 자중이잖아. 공중파에서만 자중이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그런 기계적이고 자로젠 듯한. 누구나 다 당파성이 있어. 누구나 다 진영 논리를 얼마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요. 혹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이건 그다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게 어떤 위험을 낳냐면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식을 무너뜨리는 거고. 형이 이거 얘기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뭐 약간 또 돌아가는 국면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도 되고. 저도 한마디만. 예, 네, 그렇죠. 예, 예.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65%라는 숫자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65%가 만약 임명 동의를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임명은 무조건 강행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65%는 반대하면 강행 못해요. 근데 할 수 어떤 정권도 못해 그거. 근데 저는 임명을 무조건 강행할 거라고 해요. 그런 거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떠나서 예. 한번 뭐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60만 넘어도 60만 넘어도 넘을 거라고 봐요? 그건 무조건 모르겠어요. 그건 진짜로 60이 아니라 55만 넘어도 못해요. 예. 그래요. 55만 넘어도 힘들다. 총선 뭐 망가뜨리자는 얘긴데. 그러니까 그때는 총선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한번 여론조사 한번 좀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선 얘기하니까 저는 지금부터 총선까지 우리 황교안 나경원 대표의 활약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면도 근데 황교안이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예, 그건 제가 연초부터 밀었죠. 시청자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전 연초부터 황교안 체제가 끝나고 비대위로 들어갈 거로 계속 밀고 있습니다. 연내를 못 버틸 것 같아. 이건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무너진다는 얘기가 일찍 나와버려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든 버티고 조금은 이렇게 교정해가면서 버티면 좋지. 버티면 좋지. 지금 저는 좋네요. 아니 지금 저 소갈머리 나경원이랑 싸우려고 장외 나가겠다는 거 보세요. 아니 지금 판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 지금 장애 집회 나가려고 하는 게 나경원 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이 나와갖고 자기랑 협의가 안 되는데 나간다고 투덜도 됐고 이미. 네. 김무성 의원이 얼마 전에 그 연 토론에 네. 거기서 이제 김문수가 당신 천년 동안 저주받을 거라고. 박근혜 저도. 네. 제가 그때 식당에서 뉴스로 이걸 봤는데 식당에 또 20대들이 다 뽑았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국당 내에서 네. 나경원이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했고 또 뭐 누가 하고 돌림 노래처럼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국당의 경쟁판 다시 짜야 된다. 황교안 하나로는 위험하다. 안 된다. 흔들기 시작한 거거든. 황교안도 그걸 아니까 지금 장외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뭐 그 무슨 좌파 독재 어쩌고 이거 하려고 스포트라이트 그러네. 받으려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야. 계속 호명이 되잖아. 오히려 물가스 올라갔어요. 연말쯤 들어온대. 예, 들어온다고 봅니다. 연말쯤 들어와가지고 예. 이저 황교안 흔들리고 예. 저쪽 이제 통합판이 다시 짜지면 거기 올라탈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하겠네. 자유한국당에 예. 돈이 없대요. 장애 투쟁할 돈도 그렇게 충분치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그 나와 그 버스 한 대 올리려면 돈이 얼마 드는데요? 한 1억 든대요 한번 하루에. 한번 너무 나가면... 괴로운 일이에요 사실은. 사제를 털어서라도 하겠지. 그런가요? 근데 그 사제를 선거 때를 위해 써야 되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써먹으라고. 아, 이걸 지역위원장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고. 그럼요. 아, 이게 약간 좀 걷나요? 좀 그러니까 지역에서 갔나요? 동원을 하려면 그 동원령을 내려요. 돈을 너 얼마 내라가 아니고 너 300명 수도권 이러면 300명을 수도권 위원장이 데리고 올라오려면 단지 버스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밥도 먹여야지. 밥 먹어야지. 아. 끝나고 술 먹어야지. 한 300만 원 쓰는 거야 그냥 그날. 그리고 그것을
몰래 써야 됩니다. 그냥 쓰면 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럼요, 100% 위반이죠. 내가 뭐. 들었더니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네. 일단 형식적으로 돈을 걷는데 차에 타면 5천원 만원씩. 근데 그날 쓰는 비용은 그걸로 택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걷었으니까 걷은 거에 쓰는 걸로. 요즘 한국당도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걷는데. 모금통 이렇게 돌려요. 네. 그래서 그걸로 걷어 썼다고 하고 그냥 막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유 지역위원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슬쩍 빼고. 지역위원장이 시구위원들한테 또 오자를 상세하게 주지. 넌 20명, 넌 30명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 돈 쓰고 이러니까 이게 장외투쟁 한번 하려고 하면 뭐 지역위원장은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수도권 지역위원장은 가까우니까 나. 그렇죠. 부산. 대구에서 올라가려 봐. 목포.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매주 했잖아, 집회를. 매주 한 500씩 깨지는 거예요, 올라올 때마다. 그럼 자기 레드카펫 올라가서 이러고 있으니까 본 사람들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전에 황교안 씨가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래서 장애 집회 찾아보니까 엉망이었어. 근데 내가 그다음부터 막 연예인도 동원하고 흥행했잖아. 그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연예인이 왔었나? 연예인이 황현이 빼고 또 왔었나? 아니, 저는 안 갔어요. 그냥. 그 얘기 아니에요. 아 형님! 네. 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진왕, 진왕. 와 저는 그거 다 끝나고 또 콘서트 해가고. 아 그 장외투쟁의 번외 프로그램 아니었어요? 아 끝난 거예요. 이번 장외투쟁도 혹시 연락이 왔나요? 끝나고 한 번 더 하자고?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예, 연락 알겠습니다. 왔고요. 자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선거법 얘기는 다음 주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죠? 예, 다음 주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 말씀 8월 24일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하는 보람을 찾아주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날 패스트트랙 안건을 국회에서 의결시키는 게 어떨까? 아, 나갔을 때? 네. 그렇지 않아도 김수민 씨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네. 박주민 의원이 그다음 순서로 들어왔어요. 네. 김수민 평론가가 그런 얘기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틈새시장. 예. 그날 저녁에 이제 광화문에서 막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예. 울면서 끝나지 않을까. 명분 만들자고요. 예. 자 오늘 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간 뭐 지소미아 사건하고 조국 수석 이야기로 오늘 2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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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